여름을 앞둔 5월 중순에 때아닌 대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례적으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풍특보 속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요란스러운 최근 봄 날씨의 원인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이제 날도 많이 더워졌고 그런데 저희도 당황스러운 소식입니다. 5월 중순에 눈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강원 산간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 대설주의보까지 발령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강원 산간 지역, 뭐 설악산을 포함해서 많은 이 산간 지역에서 이제 눈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특히 예. 이제 여름을 코앞에 둔 5월 중순인데 이렇게 이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아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거기 네. 이제 눈이 쌓여 있는데요. 이 강원도 설악산 사무소에서 실제적으로 소청 대피소에 내린 눈을 이제 자아를 통해서 이제 재는 네. 겁니다. 어제 자정 무렵에 잰 것이고요. 한 20cm 정도 자정 무렵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는 40cm 그러니까 더 많이 내렸죠. 그래서 지금 40cm의 폭설이 소청 대피소에 쏟아지게 됐습니다. 이 강원도 소청 대피소는 해발 고도가 이제 1,400m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강원 고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눈이 쏟아지게 됐고요. 이 비구름이 워낙에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대설이 쏟아진 건데 네. 주로 이제 눈이 내린 지역들은 강원도 산간 지역 중에서도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인 이런 고지대를 중심으로 내리게 됐고요. 소청 대피소 바로 아래쪽인 중청대피소에서도 역시 한 20cm 정도 눈이 내려 쌓이게 됐습니다. 한 시간에 지금 향로봉이 14.9cm의 눈이 기록하게 됐는데요. 어제 오후 7시부터 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게 됐으니까 네. 지금 한 12시간 정도 조금 지났으니까요. 한 시간에 한 1cm 정도씩 눈이 내려 쌓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강수로 환산하면 한 시간에 한 10mm 정도의 비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한 시간에 10mm 정도면 굉장히 강한 비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만큼 강원 산간에는 비 대신 이제 눈이 많이 좀 강하게 쏟아지고 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5월 중순이잖아요. 이 시기 때 대설특보는 조금 생경한데 이게 그 전에 종종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이상 기후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예, 5월 달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여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눈이 내리기가 쉽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관측된 적도 없고요. 다만 지금 표를 통해 보시면 최근 동안에 이제 5월에 눈이 내린 경우를 보면요, 다 이제 강원 산간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도 5월 1일과 6일에 뭐 설악산에 1cm 그리고 0.4cm 눈이 내려 쌓이게 됐고요. 네. 2021년 3년 전에도 5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에 대관령에 1.6cm 쌓였고요. 홍천의 구룡령에는 18.6cm의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제 대설주의보도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리게 네. 됐는데 다만 이 2021년에 내린 대설주의보는 5월 1일과 2일이니까 사실 5월 초죠. 그래서 네. 지금처럼 여름을 코앞에 둔 5월 중순은 아닙니다. 기상청에서 지금 자료를 살펴본 바로는 1996년, 그러니까 지금 기상특보가 내려진 자료가 있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 1996년 네. 이후에 5월 중순에 대설주의보 또는 경보 이런 특보가 발령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강원 지역에 5월 초에 눈이 내린 적은 있어도 5월 중순에는 없었던 거군요. 이렇게 더워지는 여름을 앞두고 대설이 쏟아지는 원인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제 전국적으로 많은 이 비가 내리게 네. 됐습니다. 특히 네. 이제 강풍도 동반하게 됐고요. 그만큼 이 북쪽에서 비구름들이 내려와서 지금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이제 강원 산간 지역, 특히 이제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는 이런 고지대를 중심으로는 북쪽에서 상공에서 영하 25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비구름에 따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 고지대는 지금도 영하권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0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이 이제 얼어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지역들에서 강하고 이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강원 고지대를 중심으로는 이제 대신에 많은 눈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5월 달에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오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 산간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눈이 내리게 되는데
올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올봄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비가 강하게 내리고 봄철에 사실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계절이 아니고 특히 이제 사계절 중에서는 강수가 가장 적은 계절인데 비구름의 강도가 강하고요.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고 비도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것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만 올봄에 강하고 많은 비구름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때 시기가 맞게 되는 이 시기에 강원 산간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이 비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휴였던 어제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잖아요.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지역이 있을까요? 예, 지금도 동쪽 지역으로는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름이 워낙에 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고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서쪽 지역은 비가 대부분 그쳤고 날씨도 이제 점차 개고 있습니다만 뭐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낮까지도 비가 조금 내리겠고 특히 이제 비구름의 강도가 말씀드린 대로 강하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낮까지도 조금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겠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 고지대를 중심으로는 영하권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 낮까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도 눈이 더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이제 외출하신 분들은 강한 바람을 만난 경우를 종종 보셨을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구름이 워낙에 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는데 사실 최근에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를 정도로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이 더운 공기와 북쪽 상공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돌풍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우박이 떨어질 정도로 대기 불안정이 굉장히 심했고요. 지금 보시면 서울과 대전 이런 지역들에서도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관측이 됐고요. 백령도라든지 제주 산간, 강원 산간 그리고 부산 이런 해안가와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도 초속 한 20에서 30m의 태풍급의 강풍이 불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어제부터 불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초속 15에서 25m 안팎 정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외출하실 때 특히 이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날이 꽤나 쌀쌀했습니다. 낮에도 20도를 밑도는 지역이 많다고요? 예, 뭐 강원 산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대설이 쏟아질 정도니까 북쪽 네. 상공에서 그만큼 이제 강한 이 찬바람이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공에서 우리 지면으로 하강하면서 기온을 좀 크게 밤사이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기온이 뭐 6.9도 정도 기록하게 됐는데요. 네. 어제와 비교해 보면 대략 한 7도가량 떨어졌으니까 밤사이에 기온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요. 그 밖에 많은 지역들에서도 지금 기온 보시면 10도 아래로 떨어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코앞에 둔 5월 중순치고는 굉장히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쌀쌀한 아침을 보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20도를 밑도는 지역들이 네. 많습니다. 서울도 20도고요. 뭐 대전 27도, 대구가 23도 정도 기록하면서 예년보다는 3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낮겠고 오늘 낮에도 바람이 평소보다 강하게 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체감하는 추위가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는 외출하실 때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옷차림도 조금 더 평소보다는 따뜻하게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조금 따뜻하게 출근길에 나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비바람 불고 춥다가도 갑자기 날이 확 더워지면서 여름이 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의 날씨는 어떨까요? 예, 일단 비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동쪽 지역도 낮부터는 이제 그칠 것으로 네. 보이고 이후에는 날이 좀 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5월 들어서 뭐 어린이날 그리고 지난 주말 부처님 오신 날 모두 이제 비가 내렸고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날에 이제 계속해서 날이 좀 좋지 않은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5월 때 보냈는데요. 예.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특히 낮 기온도 2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특히 이제 서울이 그래프 보시면 28도까지 낮 기온이 일요일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라든지 광주 이런 남부지방에서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네. 지금 오늘과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크게 쌀쌀한 이런 굉장히 좀 추운 날씨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하루 이틀 뒤에 주말에는 다시 또 초여름 날씨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온 변화가 굉장히 좀 큰 날씨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바깥 활동하실 때 주말 동안에 물론 이제 외출하시기에는 최근에 주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옷차림에 좀 유의하신다면 이번 주말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맑고 그리고 낮 기온도 25도에서 30도 안팎 정도 기록하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 좀 이어지겠습니다. 네, 날씨 변동이 크고 기온 편차가 큽니다. 옷차림 신경 쓰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